여러분, 혹시 날씬한 몸매를 원하시나요? 너무 식상한 멘트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공개하는 이 그림은 절대로 식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작품 Bad Air in Our Gyms.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헬스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다니는 헬스장인데 혹시 거기에 이제 공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작가님은 평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기사를 찾아보다가 이 공기 오염이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를 보게 돼서 우리 모두가 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 구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안은 원래 손으로 그린 연필 스케치였는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디테일과 색채를 더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제 포인트는 여기 다 마스크를 차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아 이게 팬데믹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소름 끼치는 사실 뭔지 아신가요? 뭐예요? 이게 무려 2017년도 팬데믹 이전에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팬데믹을 우리 김세현 작가의 해안이 돋보이는 소름 끼치는 포인트 느끼셨나요? 이렇게 이 작품이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지만 또 동시에 이 작가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작가님이 미술을 하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그 예술적인 색깔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던 중에 이 작품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어떤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술은 이처럼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찾는 그런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작가가 가진 언어로 구현을 해내는 것이 작가의 어떤 사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첫걸음을 해낸 우리 김세현 작가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면서 작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자, 아트 마스터 분들께서는 이제 아트피스를 먼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처음 딱 작품 마주했을 때와는 정말 다른 느낌입니다. 작품 사이즈. 우와.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올릴 수 있는 건 다 올리신 거예요? 일단 지금 금까지 올리셨는데 감동적이야. 와, 엄청나십니다.